안녕, 여러분. 다들 뭐 하시나요? 안녕. 다들 뭐 하십니까? 하이. 저는 지금 막 집에 왔고요. 그래서 오늘도 씻기 전에 라방을 켜봤습니다. 과제 끝내고 누워 있어요. 대부분 누워 계시구나. 나도 빨리 눕고 싶다. 저 진짜 오늘 완전 꿀잠 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방 끝나고 씻고 일기 쓰고 잘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오늘 잘때 진짜 행복할 것 같은 거. 오늘 열일했어요? 저 오늘 진짜 제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열일했어요. 오늘도 엄청 일찍 일어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오늘 몇시 일어났냐면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열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와, 진짜 오늘 잘때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자는 그 순간이, 자려고 그 누운 그 순간이. 근데 드디어 그잘수 있는 시간이 왔어. 진짜 잘때저 제일 행복한 생각하면서 잘 거예요. 바쁜 하루를 보내셨군요. 맞아요. 나 정말 내가 나에게 수고했다 말해줄 거야. 수고했다, 수정아. 피곤할 때도 라방 켜줘서 고마워. 맞아, 맞아. 여러분들과 잠시라도 소통하려고 켰죠. 저는 이거 하고 씻으러 갈 거예요. 오늘 정말 수고했다. 댓글 쓰기가 눌러지지. 눕자마자 기절각, 진짜로. 근데 눕자마자 기절각하면 너무 아쉬워서 제 평소대로 루틴은 할 거예요. 눕자마자 드라마 켜놓고 아이러브 커피 하다 잘 거예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 자는 순간. 저 5시 50분에 일어나야 돼서. 졸리진 않았어? 졸리진 않았고, 졸리진 않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추웠어. 진짜 추운 게 정말 괴롭더라. 진짜 다른 건다 모르겠고, 아까는 진짜, 와, 춥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건다 괜찮은데, 진짜 춥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수매트 켜서 지금 이불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들어와가지고 방금 켜가지고 완전히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따뜻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잘 자. 드라마 켜놓고 잠드시는 거 아닐까요? 저 드라마 켜놓고 잠들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자기 전에, 아, 잠시만.
왜냐면 제가 자기 전에 맨날 들으면서 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켜놓고 자기 때문에 드라마를 켜놓고 잠이 들진 않습니다. 드라마를 끄고 제가 항상 듣는 그걸 켜고 자죠. 아, 진짜 소소한 행복 루틴, 그쵸? 나도 발은 이불에 있어. 하필이면 오늘 왜 날씨가 추웠던 거야? 오늘 날씨가 추웠던 거 맞죠? 난 나만 춥나 생각했어. 근데 오늘 날씨가 추웠던 거죠? 나도 4월인데 왜 이렇게 춥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분명 낮에는 더웠는데 저녁 되니까 추웠어요. 그쵸? 난 내가 이상한 줄 알았잖아. 언니, 이번 주에 서울 벚꽃 만개한대? 서울에서 벚꽃 어디 가면은 볼수 있나요? 근데 내가 아침마다 찍어서 올리는 것도 벚꽃이잖아요. 그쵸? 매화 아니면 벚꽃 둘 중에 하나야. 자요. 하이. 걱정 말고. 오늘 화장도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수정이는 마음에 들었어. 완전. 저 화장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하세요, 화장을. 제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그쵸, 오늘 추웠죠. 그래, 내가 느낀 게 틀린 게 아니다. 내가 느낀 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 여의도? 양재, 아, 양재. 오늘 눈 화장 역대급이에요. 잘 어울리나요? You are my favorite person. Thank you. 항상 보고 싶어, 수정아. 고마워요, 저도요. Miss you a lot, 수정씨. Hope you are well. Thank you. 날씨가 추웠던 거였어. 바비 인형 같아? 감사해요. 언니는 매일이 역대급. 고마워, 유나.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잠 와? 내가 잠 와서 그런가? 진짜 오늘 잘때 너무 행복하겠다. 헤헷. 오늘은 또 다른 느낌으로 예뻐. 너무 보고 싶었어서 그런지 더 예쁜 것 같아. I'm fine, how are you? 벚꽃 이쁘게 폈던데 벚꽃 봤어요? 완전히 핀건못 봤어요, 아직. 언니 퍼스널 컬러 검사해 본적 있어요? 궁금합니다요. 저안 해봤어요. 뭐 같아요, 저? 잘 아시는 분. 그리팅스 프롬 폴란드, 땡큐. 안녕하세요. 수정이는 봄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봄꽃 꽃 중에요? 매화도 이쁘더라고요.
벚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언더 마스카라면 눈안 불편해요? 네, 하나도 안 불편해요. 수정이는 핑크지? 여름 쿨톤? 여름 쿨톤 같아요? 헬로우. 언니, 오늘 피곤할 텐데 라방 켜줘서 고마워요. 이러니 내가 언니를 사랑할 수밖에. 앞으로 우리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살아요.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반려동물 들일 계획 있으신가요? 전 이미 본가에 세 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사는 집은 모르겠어요. 만약 키우게 된다고 해도 아마 본가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요? 그리고 뭔가 저는 제가 너무 바쁘고 이러면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동물들이. 그래서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고마워요. 저도요. 수정이는 기타 연습 중이야? 네. 핑크색이랑 잘 어울려요, 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핑크색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럴 땐 식물 키우기가 좋아요. 근데 식물도 막잘 돌봐줘야 잘 크던데. 전 근데 그렇게 잘 돌봐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엔. 내가 그 친구들한테 정성을 쏟지 못할 바에는 안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온갖 정성을 쏟을 수 있는 분들이 키우시는 게 맞죠. 책임질 수 있대. 언니, 저곧 염색할 건데 색깔 추천해 주세요. 봄이니까 색깔? 색깔. 연핑크가 이쁘던데. 근데 머리색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가? 오래가진 않죠. 무난하게 갈색? 'You're so pretty. Thank you.' 언제 시작했어요? 라방이요? 한 10분 됐나? 이거 뭐야? 이한 가닥. 수정이 지금 머리색. 맞아요. 근데 무난하게 봄이니까 너무 어두운 검정보다는 약간 조금 밝은 갈색 정도가 이쁜 것 같아요. 요즘은 약간 톤 다운된 색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쁘더라고요. 팔찌도 민트한 게 이쁘네요. 이거 행운의 팔찌예요. 제 부적. 저희 언니랑 형부가 선물로 주셨어요. 크크크. I love your today's hairstyle. Thank you. 수정이 보란머리 참 예뻤는데 또 보고 싶다. 예뻤죠. 보란머리 예뻤죠. 예전에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가 많이 짧아진 느낌.
보라머리 이뻤는데, 보라머리, 그 이쁜 보라머리 덕분에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팔찌 민트색 진짜 이쁘다. 진짜요? 행운의 팔찌예요. 저에게 맞는 팔찌. 언니는 언니 또 있을까요? 무슨 말이지? 저 친언니 있어요. 와, 이제 그래 살겠다. 온수매트 틀고 이불 속에 들어오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요. 행복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행운만 가득하시길. 여러분들에게도 행운만, 행운. 행운만 가득하실 거예요. 무조건. 메이크업은 셀프로 하시는 건가요, 언니? 이, 지금 이 메이크업이요? 제가 이 메이크업을 셀프로 했다면 저는 매일매일 화장하고 다닐 거예요. 머리 끊기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탈색은 진짜 비추천입니다. 보기에는 되게 이쁜데, 한 번쯤은 살면서 해볼만 하지만, 꾸준히 하는 거는 진짜 머리가 안 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난안 상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탈색하면 그냥 다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아마 탈색 자주 하시는 분들은 다 붙임머리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정 언니 같은 친언니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근데 사실 집에서 막내라서 그렇게 언니다운 그런 면모는 없어요. 하지만 동생이, 친동생이 있다면 잘해줬을 것 같아요. 샴푸는 뭐 쓰세요? 저 샴푸 딱히 막 고집해서 쓰는 건 없고, 최근에 샴푸를 다 써서 올리브영에서 팬틴인가? 흰색 그거 샀어요. 몸이 녹는 것 같은 그 느낌 좋지. 맞아. 나 진짜 하루 종일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고. 화장 스스로 할때 빨리 하는 편이야? 저는 화장을 안 해요. 안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을 할 바에 안 하는 쌩얼이 나아요. 그래서 안 해요. 언니 지금은 무슨 드라마 좋아요? 저, 크레이지 러브 보고 있고, 주말 드라마 새로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고, 국가대표 와이프. 저 국가대표 와이프 좋아해요. 훈훈한 드라마. 그래도 언니 활동하면서 아이돌 머리 볼수 있어서 행복했어. 맞아. 나 사실 진짜 가능만 하다면 핑크색 머리 하고 싶거든. 근데 여기서 한다면 이제 난 단발머리가 되겠지. 근데 또 어두운색이 고급져 보이긴 해. 또 생각해보면. 수정님 같은 누나 언니면 맨날 혼날 것 같은데요? 왜요? 저 아니에요. 제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저. 수정 누나도 이불에 들어가서 친언니 불러서 방에 불 꺼줘 한적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화장할 땐 다른 사람 손 빌리시나요? 샵쌤의 손을 빌리죠. 뭐 해야 할땐 제가 하고 또 하면 해지더라고요. 그럼 언니분이 꺼주시고 그냥 나가셨어? 몰라. 그렇게까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 너무 오래돼서. I hope one day you will come to Turkey and I will take you around. I want that too. 당신은 아름다워 보인다. Thank you. 언니 솔로 앨범 너무 기대돼. 나오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어주실 거죠? 요즘 전등 리모컨 있어서 좋아요. 그렇다면서요? 누워서 끌수 있게. 언니 갈색 머리 보고 싶네. 나 지금 갈색 머리인데? 당연하죠. 약속하기예요, 여러분. 약속.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알죠? 언니 검은 머리도 보고 싶다. 근데 검은 머리는 그 뒤에 염색하기가 염색이 잘안 먹어서 웬만하면 완전 검정 머리는 안 하는 게 좋대요. 염색을 할 거라면. 무조건이죠. 여러분, 한말꼭 지켜주세요. 무조건이라고 하셨어요. 조각달 3만 스밍 넘겼는데 솔로면 무한 스밍이죠. 진짜요? 조각달 3만 스밍? 대박. 나도 근데 조각달 좋아요 수가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특히 내가 만든 곡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수정님 노래는 평생 들을 노래 많이 많이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평생 들을 노래를 많이 많이 부를게요. 조각달 노래 좋아요. 조각달 넘넘 좋아요. 충성 서약합니다. 누나 키가 어떻게 돼요? 저 키야 173이요. 생각보다 크죠? 수정이 저작권 부자 만들어주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우와, 감사해요. 처음에 듣고 뒤에 큰 글씨로 Written by Babysoul 떴을 때 얼마나 놀랐는데.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제 키는 173입니다.
모르셨죠? 괜찮아요.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니까요. 수정 비치는 얼굴. 내일은 정말 쉬는 건 아니구나. Hello, señorita. 내일은 푹 쉬는 건 아니지만 푹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푹 쉬는 건 아닌데 푹쉴 거다. 이말뜻 아시는 분? 내일도 스케줄인가요? 내일은 그런 공식적인 스케줄은 아닌데 연습하려고요. 그냥 개인 연습이어서 그래도 스케줄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시다고 하심? 뭐가요? 아, 뭐가요? 파이팅! 10분을 쉬어도 1시간처럼 쉬는 느낌? 내일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요? 저 제가 해요. 저 뭐지? 내일을 받고 싶어도 제가 요즘 기타를 치고 있어서 기타를 치려면 손톱이 짧아야지 잘 쳐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만 길어도 잘라야 돼서 내일을 안 받고 있는 상태예요. 언니 아침마다 운동 가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연습을 기분 좋게 하시는 리다님. 맞아. 연습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동안 비결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가요? 기타 치려면 매일 손톱 갈고 그러시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수시로 가지고 다닙니다. 손톱깎이. 그래서 약간 치기 불편한 상태다 그럼 바로 깎고 정리하고 하고 있어요. 언니 내일은 운동 몇시할 거예요? 나도 시작할래요. 내일이요? 내일 아마 10시 반쯤에 시작하지 않을까요? 내일도? 기타 연습하는 건 재밌어? 금방 느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처음에는 그런 거 있잖아. 기타도 진짜 막 타고난 사람들 있잖아. 연주 실력이 그냥 기타 치는 그런 감각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만 칠수 있는 건줄 알았거든. 근데 나도 그러니까 나도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 그걸 느꼈어. 안 되는 건 없구나. 하면 되는구나. 한번 짧게 깎으면 기르기 불편하지 않나요? 그쵸? 뭔가 손톱을 기르면 쫙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자꾸 뭔가 어디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짧은 게 편하긴 하죠. 이쁜 거는 이제 길고 네일한 손톱이 이쁜 거고
근데 짧은 손톱도 깔끔하게 이쁜 것 같아요. 요즘 매일이도 일찍 일어나요? 오늘은 스케줄이 있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피아노는 요즘 안 하시나요? 피아노요, 합니다. 언니, 나 몰랐는데 손가락을 많이 쓸수록 손톱이 빨리 자라는 거래? 진짜? 그래서 내가 손톱이 빨리 자랐구나. 어쩐지 며칠 전에 깎았는데 또 길어 있고 이러더라고. 근데 오늘 수정이 머리 너무 이쁘다. 그쵸? 지금 근데 이거는 무튼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오늘 제 머리. 사실 지금 이거는 붙임머리 하고 있다가 떼고 와서 이런 건데 더 이뻤어요. 언니는 언니 생머리가 좋아? 컬 있는 게 좋아? 둘이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머리 이쁘다, 나도 갖고 싶다. 이거 매직기로 약간 물결처럼 하면 되던데. 매일매일 스타일이 그 바둑 남모사 캔젤람 느낌이 나네요. 오, 정말요? You are the best. Thank you. You are the best too. 언니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집이에요. 몇 시지? 에어랩 물어봤는데 샀어요? 아니요, 아직. 에어랩 어때요? 쓰고 계신 분들 좋아요? 제가 에어랩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연히 어떤 분이 쓰시는 걸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뭘 처음, 뭐가 너무 신기했냐면 제가 그걸 처음 봤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머리를 말리 그 드라이기인데 드라이기가 알아서 머리를 이렇게 빨아당겨서 요렇게 되면서 머리가 말려지더라고요. 드라이기 바람으로 물기가 말려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스타일링이 되는 동시에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전 그거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써보신 분 있는지. 아, 홈쇼핑에서 본것 같아. 너무 신기했어. 오, 그거 있는 사람들은 다 만족한다고? 진짜 그런 거 어떻게 개발했지? 우와, 그런 게 있어? 대박 신기하다, 그치? 에어랩 같은 건가? 맞아요, 에어랩이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다니까요. 저분이 쓰는 게 뭐지? 해서 찾아봤는데 에어랩이더라고요.
성우 선배님 안녕하세요. 손흔들기 해야겠다. 손흔들기. 굿나잇. Night. 한때 품절돼서 구하기 힘들었다던데 지금은 괜찮은가 보네요. 아, 품절이었대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언니 영화관 좋아해요? 저 2019년까진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근 3년 안에는 한 번밖에 안 가봤고, 2년? 아, 3년 안에는 한 번밖에 안 가봤고, 요즘은 잘안 가는 것 같아요. 이기형님? 그 팬클럽 이기에 가입하셔서 이기형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언니, 이 메이크업이랑 옷색이랑 머리색 진짜 잘 어울려요. 다음에도 또 해줄게요. 그럴게. 놀리는 거예요? 팬분들이 성우 형님을 놀린다고요? 대선배님을 놀릴 수가. 저에겐 대선배님이에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싸이월드가 한창 유행할 시절 진짜 싸이월드 배경음악에 넌 내게 반했어가 없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전 그때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어서 노브레인 선배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 라방을 들어오시다니 신기합니다. 아, 1기 가입 못해서 2기 가입해서 그걸 놀리는 거예요? 근데 2기도 되게 빨리 가입하신 거 아닌가? 싸이월드 부활했다던데요? 맞아요. 4월 2일 날 부활했잖아요. 진짜 나 오늘 꿀잠 자야지. 여러분도 꿀잠 자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가장 좋아하는 K-드라마는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로 말할게요. 오늘 4월 며칠이야. 오늘 4월 4일 기준으로 말할게요. 오늘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이 최근에 국가대표 와이프. 이기도 다른 편이죠. 차가운 달을 등져. 25, 21은 안 봤어요. 그해 우리는 엄청 재밌어요. 그것도 보다 말았는데. 보다 만 드라마도 꽤 있어서 내일 전매추 부탁해요. 내일 전매추 주물럭. 와이프들이 올림픽 나가는 거구나. 아니에요. 근데 그 제목 뜻이 왜 국가대표 와이프인지는 모르겠네. 아직. 근데 그 드라마 너무 훈훈해서 좋아요. 너무 훈훈해. 전 훈훈한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가족적이고. 이별 반대편에 서기. Hello. 기지개 켜는 기억. 헤어짐은 없던 일이야. 붉은 니 입술에 맞춰볼래. 자각몽 가이드 제목이 파이였는데 내 옷에 써있네. 원래 제목이 파이였거든. 일일 드라마 제목은 다왜그 제목인지 모르겠던데? 일일 드라마가 밥이 되어라.
사랑의 꽈배기, 국가대표 와이프. 다음 주말 드라마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이미 1회 봤어요. 2회 봐야겠다. 파친코의 아츠특공대 나와요? 파친코가 그거죠. 드라마 아닌가? 유튜브에서 본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그 광고 본것 같은데. 파친코에 대한 광고. 오늘도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파친코가 드라마인가요? 영화인가요? 막 그런 거 같은 거죠. 시리즈 같은 건가? 맞아요? 재밌대요? 사랑의 꽈배기 드라마 너무 막장이에요. 제목이 꽈배기잖아요. 아직은 안 나오고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애플 TV. 요새는 뭐볼게 엄청 많다. 애플 TV,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뭘 봐야 할지. 파친코는 책으로 유명해요? 아, 원래 책이구나. 제목이 그거인 거죠. 파친코가 무슨 뜻이지? 핸드폰만 있어도 안 심심한 요즘. 진짜 핸드폰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죠. I give this heart for you. Thank you.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잘 예정인가요? 저는 벌써 10시 반이다. 저는 이만 자야 할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그래도 잠깐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또 종종 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길 바랄게요. 안녕. 잘 자요. 안녕.